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부산 경남에 곳에 따라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농촌의 물 걱정은 여전합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공사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비에 무너진 것으로 한동안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해운대구의 아파트와 주택 2천여 가구는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부산 경남 전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경남 고성 143mm, 남해는 111.3mm에 이릅니다. 이번 비는 가뭄을 해결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말라버린 저수지의 수위를 높이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주시의 한 저수지는 여전히 바닥이 보일 지경입니다. 이 저수지의 수위는 겨우 22%입니다. 부산 경남의 저수지 10곳 가운데 한 곳이 저수율 6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는데 농민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무 같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편이야. 4월달, 5월달 되면 모나기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뭐 한 100mm 이상은 와야 아무리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주말마다 이어지는 크고 작은 비에 대기의 건조함은 사라졌습니다. 산불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수요일 날 부산 울산 경상남도 쪽에 흐리고 비 예보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수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이번 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KNN 정기영입니다.